언젠간 슈퍼기미 왜 이거 나왔겠어? 올라서? 저튜브 이제 수익 확 나더라. 바닥에서 찍은 거. 나는 지금 호흡할 수 없는 몸인데 저튜브를 대신해서는 해야겠다. 호우! 이거 저튜브가 하는 거야. 호우! 바닥에서 훅 샀잖아. 근데 아쉬운 게 난 내 거 다 질러놨으니까 여행 간 사이에서 계속 샀어야 되거든. 바닥에서 좀 반등 나올 때. 근데 여행 가느라고 내가 아예 쳐다도 장도 안 봤어. 갔다 왔더니 막 개폭등하에 있는 거야. 우리 안 봤잖아. 그때 종가만 슬쩍 보고 윤 작가님이 올랐네? 막 이렇게. 아, 내가 폭락할 때 윤 작가님한테 전화를 딱 넣었어. 왜 넣었게? 기회라고. 근데 이거 지금은 좀 들어갈 때라고 전화를 넣었어. 나 안 살 줄 알았지. 형님 이쪽으로는 좀 보수적이잖아. 아니구나. 다 보수적이구나. 안 살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이럴 때 내가 전화 한번 넣었던 게 딱 각인이 되면은 다음에 이제 전화 갔을 때는 이제 믿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때 믿으면? 떨어져. 그땐 떨어져. 아니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 그런 걸 좋아해. 이제 내가 보면 계좌들이 바닥에서 용기 냈던 거 승부 본 계좌들은 엄청 수익 났고 잔잔잔잔하게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거의 막 본전 올라 그러고 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냥 너덜너덜해 있고 그렇더라. 내가 얘기했잖아. 20년 했다니까. 근데 본성으로 이게 좀 어렵지. 내가 어제 되게 돈 많은 형 만났는데 돈 진짜 많아. 자기 돈에서 조금 하는 건데 나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거든. 내려가니까 주춤주춤 대면서 못 사더라. 그래서 본전 되니까 지금 다 팔았어. 아, 오늘만 팔았어도 좀 한 3%는 먹었겠다. 그게 그런 거야. 투자가 실전과 이론은 좀 달라. 유튜브에서 이제 이론적인 막 얘기하잖아. 실전은 어디? 실전은 냉철 TV. 벌써 막 반증 나오잖아 밑에서 수익 낸 사람들. 그 누구야 지금? 개인 여러 조직인데 빨리 나와서 빨리 다시 댓글 달아. 내가 그날 개바닥에서 1400대에서 지금은 용기를 좀 내야 될 때 1700대야 지금. 그때 개인 여러 조직했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돈 벌면 나 돈 주는 줄 알아? 거기서 10억 벌면 나 뭐 1000만원도 줄 것 같아? 안 줘. 그냥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이잖아. 틀릴 수도 있어. 틀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인간된 도리로 5000원 내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좀 너무했어. 보자고 내가 2500 가고 하면 장 팍팍 올라가면 장 다 떨어낼 거야. 장도 내가 보니까 확실히 그동안에 우리 괜찮았던 섹터들이 좀 잘 버텼고 낙폭 과대주들이 좀 강해져. 또 어제 포명이 이제 대북 얘기 딱 했더니 좀 대북주들, 건설주들도 좀 꿈틀꿈틀하고 이번에 집값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강남은 내가 약간 너무 고평가 영역이었어. 지금 종부세 세금 부담이랑 해가지고 더 자본이 투하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외곽에 좀 싼 것들로 좀 키막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비싼 집하고 싼 집하고 40km 떨어져 있는데 10배가 차이나. 평당 1000만원하고 평당 1억이라니까? 그런 데는 없어. 전 세계 대구가 없다니까. 홍콩도 그 정도는 차이 안 나. 막 5배? 막 6배? 이 정도는 차이 나도. 너무 벌어진 거야. 어디서 벌어졌는지 좀 봐야 돼. 그리고 세금 체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조금 주춤하고 지금 외곽 쪽 지금 불 붙어서 올라간다니까. 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자연의 법칙으로 수렴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증권사에 있는 형들은 알 거야. 갑자기 어디서 할아버지도 아니야. 좀 나이 많은 아저씨가 100억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주식 좀 살려는데 이런 게 엄청 많다니까. 그리고 비대면 지금 계좌 개설수들이 막 엄청나.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지하에 있다고 있잖아.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난 아 나만 힘들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사람들은 다 돈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 그게 맞는 건데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돈이 없는 줄 알아. 자기 돈이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있어 니가? 없잖아. 자기가 돈이 없다고 우리만 가난한 거야. 우리만 이런 데서 사는 거라고.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아. 100억씩 뭉칫 돈을 들고 와가지고 주식 사주세요 한다니까. 지금 바닥에 널려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뭐 바닥에 개미들이 사면 동학 개미 운동 때문에 절대 못 간다고 하네. 개뿔이 야 이 정도면 1300에서 1750까지 올라오고 지금 코스닥은 거의 지금 올라온 것도 50% 올라가고 100% 올라온 종목도 막 후루룩 한데 이 정도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이 정도면 또 정신승리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도면 그렇잖아. 동학 개미 운동 때문에 안 된다면 뇌피셜이라니까. 그때 바닥에서 훅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선수들이라든지 그렇게 자금 빵빵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서민들이 그때 막 해가지고 뭐 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되겠어? 안 되지. 나는 되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데 사는 거거든. 장은 내 예상대로야. 내 기업의 이익 잘 나올 거 집중하면 되고. 또 지금 왜 또 장이 세냐면 배당도 들어오거든. 이번에 우리도 좀 들어왔어. 그냥 돈 들어왔잖아. 현금 들어왔잖아. 그럼 주식에서 돈 들어온 것도 못 사겠어, 사람들. 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 팔았어. 내가 원래 4월까지만 딱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병이 늦게 왔어도 우리가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씁쓸하다. 꼭 이런 식이라 땅 팔았어. 지금 중도금까지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 잔금 받기 전에 다 올라버렸어. 아, 짜증나. 다시 좀 빠져야 되는데. 자, 오늘 할 얘기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힘든 사람, 그냥 그런 사람, 날로 먹는 사람.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주식판에 이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주식판에 힘든 사람 누구겠어? 돈 못 번 사람. 주식판에서 힘든 사람은 프로 트레이더들이야. 프로 트레이더들은 무조건 힘들어. 기관 사람들은 무조건 프로 트레이더라고 보면 돼. 왜냐면 성과 주기가 짧아. 한 달 내로 승부 봐야 돼. 근데 운영사에 내 아는 동생들 있잖아? 일주일 단위로 체킹해. 그래서 얘네들 밥도 잠깐 먹으러 가고 진짜 프로 트레이더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떠나지 못해. 다 그거 보고 있어. 에너지를 막 느끼고. 그러다가 3시 30분 땡 치잖아? 그러면 이거 막 보고 웃는다. 기간에 프로 트레이더를 보면 웃는다. 아, 머리야. 어? 그리고 마포에 오피스텔 가고 막. 손가락이가 좀 받는 것 같아. 주머니에 돈은 없고. 한 해는 막 3, 4억 벌어 받았어. 야, 나 부자야. 그러니까 뭐 차도 사고 뭐 했어. 다음 해에는 없어. 근데 씀씀이는 또 그대로야. 돈 없고. 이렇게 딱 깜짝 놀랬나. 운영사의 직원들 깜짝 놀래. 저 형은 어때? 다 알지. 다 친구들이고 다 아는데. 나도 프로 트레이더를 했는데. 딱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거야. 이건 힘든 놈이야. 이거 진짜 힘들어. 그리고 이거 나이 들면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막 나오잖아. 유튜버로도 나오고 막 사람들 나온단 말이야. 유튜브로 나오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를 하든지 나올 수밖에 없어.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너 증권사의 프로프트레이더 노인네 봤어?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나이 들면 안 돼. 눈도 침침해지고. 이거 칠라 그러면 늦어. 타사다로 이거 빨리 이거를 일명 타닥 해야 되거든. 늦어. 그리고 요즘 뭐가 있어. 캔쇼 있잖아. 캔쇼. 그게 겁나 빠르다고. 김캔쇼 모르냐? AI 투자, 알고리즘 투자. 김캔쇼가 있잖아. 요새 컴퓨터로 막 한단 말이야. 미리 다 입력해놔. 그래서 요즘은 금융공학원 통계학 믹스해가지고 알고리즘 투자 그 시스템 짜는 설계자들은 이제 많이 필요해. 그리고 뭐 그거 유지보수하고 수정하고 그거는 괜찮아. 전망해. 근데 사람이 이거 하는 건 진짜 힘든 놈이 사라져. 이거 없어져.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관들은 이거야. 근데 기관은 LP라고 보면 돼. 유동성 공급자야. 그게 아니고 이제 프로 투자자 출신 운용사나 1임 자문사 같은 경우는 잘하지. 좀 고객들이랑도 이제 호흡 맞춰가면서 우리는 2년 3년 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 투자자들이야. 프로 투자자들은 뭐냐면 그냥 전업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단타 위주가 아니라 회사의 펀더멘탈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은 가격대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그 괜찮은 가격대가 오면 파는 거야. 이거는 또 그래도 매일 탐방 다니고 해야 되는데 힘들진 않아. 또 나름 즐거움도 있어. 근데 또 편하지도 않아. 매일 공부하고 기업 탐방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좀 눈치도 좀 보고 그런 걸 해야 돼. 또 어느 정도 수급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옛날에 이걸 했었지. 난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거는 편하진 않은데 좀 시장이 좀 잘 맞으면 괜찮고 시장이 안 맞을 때는 조금 좀 어려워. 그러니까 돈 벌기가 좀 어려워. 그동안 한국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자기 나 만났을 때 자신감 많고 이렇게 돈이 많았던 거야. 괜찮았던 거야 그때는. 너무 잘 벌리니까. 그리고 일이 힘들지도 않았어. 탐방 가면 대접받고 재밌어. 사람들 만나서 하면 가가지고 왜 왔어 이러지 않아. 다 이렇게 대우해준단 말이야. 그저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날로 먹는 놈. 그게 누군지 알아? 그게 구조 투자자들. 나야 나. 나. 날로 나 하는 거 뭐 있냐? 옆에서 보면서도 저 나쁜 새끼인데 뭐.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나쁜 새끼라고 안 했어. 아 그래? 신기하다고 했지. 좀 신기하지. 구조 투자자들은 날로 먹어. 날로. 어느 정도 사이즈만 되면 큰 돈 있을 수도 없어. 가끔 여기 보면 유튜버 중에서 구조 투자자들이 있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구조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구조 투자자들은 날로 먹는 거야. 은퇴 투자자들 있잖아. 그냥 먹는 거야. 나는 처음에 프로 트레이더도 해봤고 프로 트레이더 하다가 프로 투자가 하다가 이제 은퇴 투자자를 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사실 프로 투자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 이제 프로 투자자들하고의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프로 투자 레벨의 정보는 있지만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안 하잖아. 그 미리적인 구조로 따로 은퇴 투자자지 이제는. 이제는 좀 내가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연예인 기가 막 사인해지고 있어. 막 사인 막 요새 막 우리 조피디하고 이상한 거 막 찍으러 다니잖아. 해가지고 막 꽁트 찍으러 다니잖아. 이제 은퇴 투자자인데 은퇴 투자자들은 뭐냐면 구조를 딱 짜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없지만 건물이 하나 괜찮은 게 있다고 쳐.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비를 좀 제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추가 수익이 좀 들어와. 그걸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좀 빚볼 날이 있겠지? 그 주식이? 그래도 프로 투자자 출신이니까 엉뚱한 거 사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 사서 좀 먹어. 그럼 그거 갖고 또 수익 가지고 또 해외 자산을 좀 취득해. 그럼 해외 자신이 또 굴러가고 뭐 배당주고 할 거 아니야? 그걸 또 모아. 그걸 가지고 또 저평가된 데가 넣어.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야. 계산이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 큰 돈은 안 벌어도 꾸준히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부르겠지. 왜냐하면 이 구조를 계속 갔으니까. 이런 위기가 나왔어도 놀러 갈 수 있는 거야. 아유, 좀 짜증나긴 한데 뭐라 그랬지. 뭐. 이거 좀 이렇게 배치 조금 딱딱 이렇게 배치 이렇게 배치 이렇게 하는 거야. 날로 먹는 거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숨만 쉬어도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 보이지? 신기하지?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어렵지. 누구나 다 은퇴 투자자, 구조 투자자를 하고 싶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프로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만 구조 투자자들이 될 수 있다. 단계가 있거든. 나는 다 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힘든 놈, 그저 그런 놈, 날로 먹는 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안 한 사람들은 몰라. 근데 프로 트레이더만 한 사람은 이 사람 세상에는 프로 트레이더밖에 없는 거야. 머릿속에 트레이더밖에 없어.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안 돼. 근데 우물한 개구리야. 서울대 나오고 뭐 카이스트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처음에 기관에 들어가서 배운 게 이거야 그냥. 근데 거기에 모든 게 픽스돼 있어.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해. 말은 어떻게 또 주소 듣고 프로 투자자인 척 얘기를 하려고 해도 실제 손은 트레이더가 돼 있다니까. 그게 특히 마흔 넘어가면 안 바뀌어. 왜냐면 20대에 입사해가지고 그걸 십몇 년 동안 거기서 그게 익혔잖아. 나이가 되면 안 바뀌어.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왜 바뀔 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어. 다 해봐서 아는 거야. 여기서는 사업가가 되든지 뭔가 사업을 하는 거지 구조 투자자도 잘 안 되거든. 사업이 터지면 그 사업이 터진 걸 가지고 구조 투자자든지 사업을 구조화해서 거기서 사업에서 계속 하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이고 처음에 그래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아야 돼. 궁극적인 목표는 다 여기 있는 사람 뭐가 목표냐? 편안한 은퇴 투자자가 되는 게 목표다. 다 그 단계가 있는 거야. 왜 내가 날로 먹는지 이해 되지?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일상은 이 봐, 이 집 좋고 있잖아. 곰팡이 닦았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집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내가 치열하게 프로 트레이더, 힘든 놈, 프로 투자자, 그냥 그런 놈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거의 이제 프로 투자자를 이제 거의 때려칠 때쯤 자기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쉬운 것 같이 보이는 거지만 예전에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치열하게 살았어. 잘했어. 잘했죠? 아유 잘했어. 아 칭찬해. 그걸 겪었으니까 이제 이런 위기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위기가 왔잖아. 이걸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거야. 정신승리 오지죠? 아니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 야 정신승리 오지네. 너 위에서 개척을 해. 상관없어. 우린 편하게 잘 사니까.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거의 응원의 글이 더 많고 좋은 분들 그리고 도움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 걔네들이 또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렇게 방송 분량 것도 좀 나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가야지. 어디? 날로 먹으러.